프랭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국가대전 네이션워즈 2019 얼굴보다는 저코를 보셔야죠. 저는 감사드리고요. 4강 두 번째 경기 대한민국 대 프랑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프로리그 포맷 엔트리 포맷에서의 첫 번째 경기는 이신영 대 드로고 테란 대 토스, 두 번째 경기는 클렘 대 김대엽 테란 대 토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기는 마린로드 대 어윤수 맞나? 아무튼 태프 태저예요. 태프 태저 경기 시작했습니다. 이신영 선수 대 드로고 선수, 테란 대 토스전. 이제 소리를 제대로 바꿔볼까? 조금만 돌리고요. 현재 시각 오후 11시 28분 4강 두 번째 경기 중계를 해드리고 있고 오늘 끝까지 다 중계를 하기 때문에 3, 4위전도 있습니다. 이미 결승에 올라간 팀은 핀란드, 페라리 핀란드고 두 번 그 3, 4위전으로 떨어진 팀은 이제 이탈리아, 레이너 이탈리아. 오히려 이탈리아는 오늘 한정으로 류 선수만 1경기를 잡고 나머지 경기는 다 져가지고 레이너는 무승 2패고요. 류 선수만 1승 1패. 그래도 뭐 레이너 선수가 명실상부한 이제 에이스긴 맞는데 레이너 선수가 조금 더 일을 해줘서 또 3위까지는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신영 선수도 완전 노정찰. 뭐 드로우 선수의 스타일도 초반부터 엄청나게 승부수를 거는 타입은 아니다 보니까 건설로 뭐 정찰 안 하고 그냥 사신 더블하면서 근처만 좀 배회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반응로 올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 가스 지어주면서 테크 플레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드로우 선수는 선 로봇 공항 시설. 선 로봇 공항 시설. 사신이 먼저 올까봐 탐사정 두기가 좀 대기하고 있다 가는 모습이었고요. 추적자를 연달아서 찍어줍니다. 추적자를 계속 찍는데 저거는 좀 설마 아 저게 보이 아이고 이건 실수죠. 아 이거는 이게 외국 선수들은 저번 홈스토리컵에도 그게 있었죠. 두 번째 수정탑을 무조건 앞마당에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렇게 테크 건물을 지을 때 앞마당에 못 짓죠. 앞마당에 더 정찰 당하기 쉬우니까 저 첫 번째 수정탑 짓는 쪽에다가 테크 건물을 지으면은 이렇게 사신이 올라갈 수 있는 데는 좀 정찰 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굉장히 아쉽죠. 조성호 선수가 인터뷰로 본인은 이제 세 번째 수정탑으로 나중에 막을 수 있다, 사도 분신으로 정찰하면서 하면 막을 수 있다라고 이제 그 하스템 선수의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하스템 선수는 그게 뭔 소리야 라는 느낌의 표정으로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확실히 두 번째 수정탑으로 저렇게 하면요 테크 건물 정찰 너무 쉽게 당해서 저도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땅거미질 색이더라. 근데 이신영 선수도 지금 분간기 같은 거 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드로우 선수가 분간기를 아예 안 쓰고 있어서 뭐 지금 벙커 안 짓고 전차 안 뽑는 플레이 자체가 아 이러면은 뭐 분간기 신경 안 써도 되죠. 아예 너무 다 봤는데요 이거 짓자마자 봐가지고. 뭐 땅꺼미질의 드랍은 테란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정석적인 플레이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거는 애지간하면은 안 통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대신 이신영 선수가 상대방의 체제를 다 확인을 했다는 점이 너무 큽니다. 이게 정말 공중 폭사 당하는 게 아니라면요 이신영 선수가 계속 앞서 나갈 수도 있어요. 어 파수기 오 안 닿네요. 잠깐 추적자 앞에 좀 삐져 나와 있어가지고 파수기 하나 잡혔으면 엄청 손해였거든요. 아 들어오고 반응 과연 그래도 세기 근데 다 태워갑니다. 우려숨 살고요. 어 뭐야 이거 왜 나와 이거. 크게 도구나. 크게 도가 이거 한 번씩 그냥 자동으로 켜져요. 홈스토리컵에서도 그랬죠. 일단 트리플 거신 가고 있습니다. 아 이신영 병력 많아요. 해병 많이 찍어놨는데요. 이거라도 이거라도 들어오고 이거라도
이 와중에 하나 살려가려고 하는 플레이. 야 근데 드로거도 침착하게 해주네요. 이거 드로거 잘했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이신영 이미 이득 거둘 부분은 거뒀고 상대방이 체제 다 봤기 때문에 테란이 지금부터 계속 두드려 팰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드리플 대놓고 짓고요. 드로거 선수가 너무 수비적으로 해주고 있어서 테란이 대놓고 저렇게 사령부 빨리 올리는 것도 전혀 지금 문제가 안 되고 있고요. 삼성? 아 삼성이 그 세랄 선수 팀도 후원하지 않나? 해외팀이나 해외대회에 삼성 로고 많이 보이더라고요. 한국만 안 하는 것 같아요. 스타트 쪽에는. 아쉽죠? 네, 일부의 병력만 태워왔고요. 인공지어서. 오우 불곰도 살렸어. 와 거의 공짜로 날렸죠. 이신영 공방이력 찍어주고요. 관측선을 요소요소에 잘 띄워놓은 드로그 선수이기 때문에 선로부 공항시설 했는데 이 정도로 분광기 안 날리고 무난하게 트리플 거신이면은 이 근처에 옵저버 관측선이 다 떠있다라고 이신영 선수 생각해야 됩니다. 스캔탑 제가 봤어요. 일단은 바이킹과 해방선 섞어주지 않고 조성주 선수가 이제 두각을 보일 때 플레이죠. 그냥 우려선 움직임으로 거신 뚝배기 날리기 그런 걸 준비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는 플레이입니다. 바이킹과 해방선은 굉장히 늦게 가고 있어가지고 한번 수비를 완벽하게 토스가 한다 이러면은 그냥 진군 했을 때 토스의 병력을 못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드로우 선수가 네 번째 기지도 올리면서 좀 길게 보네요. 그럼 이신영 선수 충분히 해방선 사거리 업그레이드까지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신영 선수가 초반에 뭐 땅거미질의 드랍이나 뭐 빠르게 정찰한 부분은 괜찮은데 그 이후의 플레이들이 인공지어서 깬 거 말고는 솔직히 지금 계속 손해예요. 왜냐면은 인공지어서 깬 거는 그렇게까지 큰 이득은 아니고요. 해병 불꽃 무료선 체제를 많이 고집하다 보니까 지금 이의업도 많이 느리고요. 예, 해방선 쌓이는 속도도 느립니다. 반면에 프로토스는 기사단 기록 뽑아서 투자 련소 거기다가 네 번째 베이스도 고리스 완성이 되다 보니까 토스가 점점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아, 드로고가 무난하게 했지만 이신영이 거기에 너무 편한 체제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 프로토스가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에요. 네, 우리 선 다시 한번 돌려주고요. 드로 선수 병력을 좀 진군시키고 있습니다. We could use some help here. 네, 인구수 거의 비슷하고요. 업그레이드는 고리스면 프로토스가 앞설 수 있는 상황. 지금 유령 사관학교를 안 올렸기 때문에 집정관 4기가 섞이면은 이거 만약에 한방 꽝 싸운다 이거는 토스가 무조건 이겨요. 한방 꽝이 되면 안됩니다. 일단 근처에 있었던 수정탑 다 제거하고요. 드로고 병력 잘 모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드로고가 인구수 거의 찾고 폭풍 업그레이드를 안하고 바로 집중을 만들었거든요. 이건 들어가면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신영도 진군하고 있어요. 해방선 모두 안했을 때 덮치면은 토스가 이기고 해방선 모두 했을 때 토스가 들어가면은 테란도 충분히 할만한 상황. 업그레이드 그리스 공이업 돼서 토스 업그레이드도 앞서고요. 이신영 병력을 계속 양분시키고 있는데 일단 해방선 모두 먼저 하고 나머지 우려선 돌렸습니다. 오는 거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이거예요. 드로고는 갈 거면 가고 안 갈 거면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이거 우리선 살짝 걸렸거든요. 드로고 대한민국 이신영 드디어 유효차를 한번 날릴 수 있나요? 근데 드로고도 우측으로 돌았어요. 드로고도 일단은 사령부 일단 취소시켰고요. 한번 가겠다는 겁니까?
근데 빨리 안 가면 아 전략 소화 이러면은 이신영 무조건 이득이죠. 사령부 어차피 7시로 날리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전혀 손해가 아닙니다. 이러면 집정관을 만든 게 아까 의료손으로 피해주려고 해가지고 해방선에 늘어졌던 이신영과 똑같이 이 시간 손실이 너무 커요. 저게 그냥 고위기사였으면은 지금 충분히 괜찮은데 그냥 단순 집정관이라서 이제는 공방 이업되고 해방선이 쌓인 이신영의 조합이 더 좋거든요. 집정관을 만들었으면 빨리 가야 되는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 해방선 지금 분열기도 안 뽑고 있고요. 해방선 사거리 싸움에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드로그 선수 같은데요. 멀티 테란이 하나 더 많아졌고요. 이제 유령도 뽑아주면서 유령 EMP 범위 연구도 해주고 있습니다. 드로그 어떻게 하나요 지금? 여기 아까 집정관까지 갖춰주면서 200근 잘 모았는데 딱 거기까지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날아가면은 지금 드로그 연결체 센터 쪽 멀티 짓는 거는 방금 지은 거라서 이거 너무 가난해집니다. 지금 쌓인 자원은 많지만 일단 뒤편으로 파고두는데요. 과연 여기서 이득을 많이 거둘 수 있을지. 일단 집정관이 해방선 상대해주고요. 하지만 광전사로 추적차 많이 끊겼습니다. 일부 병력 살려주고 있는 이신영. 이거는 드로그가 이기려면은 지금 바로 달려야 됩니다. 바로 달려야 돼요. 이신영 지금 병력 손에 많았거든요. 이신영은 시간 끌어야 되고 드로그는 달려야 됩니다. 만약에 드로그가 안 달리면 이신영이 7시까지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력 뽑아내는 거는 일도 아니고 유령도 쌓이고 해방선도 쌓이고 공방사무도 다 지켰고 드로그가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드로그가 여기서 안 갈 거면은 확실히 그냥 연결체 동시에 한 세 군데 지어야 돼요. 갈 거면 바로 가야 되고요. 집정관 7기. 아 이쪽 사령부는 계속 대놓고 짓다가 지도당하는 게 이신영 선수 입장에서 계속 아쉽고요. 광자도 돌리기 막아내고요. 드로그 선수 아까 쌓였던 자원 다 써갑니다. 아 이신영이 돌리기 이것도 못 가는데요. 드로그가 조금만 공격하려고 하면은 계속 이신영이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좌측에서도 테란 병력들이 좀 갔는데 이거 드로그가 막았나요? 오 드로그 양쪽 다 막았어요. 잘 막았어요. 또 인구도 앞섭니다. 드로그 수비 좋아요. 사령부 취소시켰죠? 드로그 12시랑 저 센터 쪽 기지까지 가져가면은 드로그도 업그레이드 개쩌고 폭풍함도 나와서 방금 수비 양쪽을 완벽하게 잘한 게 너무 큽니다. 휘둘리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이득 거뒀어요. 오 이제는 해방선을 때려줄 수 있는 폭풍함도 6기 정도 되고 사령부가 다섯 번째 베이스 쪽에서 계속 취소를 당하는 바람에 멀티가 늘어나는 타이밍이 너무 느려지고 있고요. 하지만 EMP 있거든요. 아이고 순식간에 집정관 2기 터집니다. 아 EMP 그냥 막 달려드는데요 이신영. 어우 드로그 병력 데리고 내려옵니다. 분광기 당연히 근처에 있겠죠. 후속 병력 소환 안하면서 싸우는 거는 프로토스의 이점을 사용 안하... 오! 근데 이신영 또 빨려 들어갔어요. 폭풍함 다시 한번 달려도 EMP 폭풍 하나 터뜨렸고요. 앞전멸 앞전멸 좀 이게 무리 아닌가요? 무리? 야 여기까지는 밀어냈습니다. 근데 프로토스도 지상병력이 좀 상했고요. 해방선 다시 나왔고 병력 있습니다. 여기는 거기다 건설로브까지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괜히 들어갔다가 여기서 게임 끝내려고 하다가 본인의 게임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EMP도 있고요. 해방선 일단 계속 때려주는 들어오고 분광기가 없어서 지금 들어오고는 후속병 근데 이신영도 너무 일렬로 달려들면 안되고요. 솔직히 분광기만 있으면은 지금 토스가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인데 와 이 와중에도 병력을 돌리는 이신영. 아 앞전멸하고 갔거든요. 분광기 없는 프로토스의 병력은 후속병력까지 섞인 테란의 주력병력을 이겨낼 수가 없죠. 분광기 없으면 들어가면 안돼요. 이신영은 돌리고도 막았습니다. 그냥 완벽했네요. 들어오고 이길 수 있는 상황이 꽤 많았었는데 후반 가면 갈수록 이신영의 판단이 드로그 선수에 비해서 더 좋았습니다. 그래도 드로그 선수가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보여줘서 막 쉽게 이긴 게임은 아닙니다. 지금 네이션워즈 국가대항전의 에이스는 항상 이신영이었거든요. 에이스 상대로 이 정도로 펼쳐준 거는
드로 선수 다음 경기 조금 심기 일전에서 하면은 충분히 좋은 경기 보여줄 수 있어요. 지지. 아, 이신영 드로고를 1대0으로 잡아주면서 드로고의 목숨을 하나 깎아냈습니다. 하이파이브 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잇몸미소 보여주고 있는 양 선수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좋아하나요? 잇몸미소가 이렇게 나오네. 잇몸미소는 진짜 기분 좋을 때만 나오거든요. 아니 잇몸이 그냥 막 깜짝 놀랐네. 이때까지 본 네이션워즈 제가 3년 동안 중계했던 것 같은데 이때까지 이렇게 1세트 이겼을 때 잇몸미소 나오는 거는 없었습니다. 원래 자기가 코안 풀고 이길 때 제 볼잼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이거는 버스 완전 볼킬 포맨이 아니라 가지고요. 그게 있거든. 얘들도 해야 돼요. 근데 엄청 좋아해 주네. 2,000원 감사합니다. 어, 특히 윤수가 많이 좋아하네요. 어, 윤수가 너무 좋아하는데. 다음 경기는 이제 김대엽. 드로우 선수는 이신영급의 테란이 아니었으면 솔직히 좀 이겼을 것 같았어요. 이신영급의 생산력이 있어야지 그렇게 손해를 박아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드로고는 각 잡고 후반을 간 거지. 그러니까 정윤종 마인드였어요. 관측선 시야 확보하고 와리가리 수비하고 200. 진짜 이신영 생산력만 가지면 그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신영 생산력만 가지면 프로게이머 되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꿈이 왜 이렇게 낮으시죠? 아싸 테란 버스 승차감 개꿀. 승차감 감사합니다. 월포 왜 그래? 더워? 아직 산책 타임은 아니잖아 월프야. 더우면은 이불에서 안 나오면 되잖아. 나오긴 싫고 약간 야, 와 진짜 완전 겨울에 진짜 최고의 그 생물을 보는 듯하네. 나오면 춥고 안에 있으면 덥고 귤만 까먹으면은 그냥 자는 척 안에 헤헷거리다가. 아니요 추운 거 관계없어요. 얘네들은 산책 너무 좋아해요. 비만 안 오면은 산책이에요. 눈도 좋아해요. 눈 밟는 거 되게 좋아해. 왜냐면 텍사스에서 눈 밟을 일이 없었단 말이야. 눈 밟는 거 너무 좋아해. 우박도 좋아하지 않을까? 일단 눈 비는 싫어요. 멀티도 하는 거예요. 창문 열고 전기장판 키면 기분 좋은 거. 장난 아니지. 최고지. 얼핏 개인기 돼요. 보면은 막 기분 좋아지지 않아요? 보기만 봐도 그냥?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스트레스가 풀려. 오늘 결승까지 다 합니다. 대업이가 안 됐습니다. 멀피 좋아, 멀피 귀여워, 멀피 볼 통통해. 복서 붙여넣기. 감사합니다. 한국이 스타투 최강은 최강 타이틀 뭐 이번에. 여우가 우승했기 때문에 뺏어왔지. 근데 작년에는 뺏겼어요. 작년에는 핀란드의 세라리 우승해서 뺏겼지. 근데 올해는 뺏어왔지. 올해는 월챔 두 개 다 한국이 먹었잖아. 어윤수, 박영우가 다 먹었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뭐 평균도 그렇고 최대치도 최강이죠.
그런 상금 랭킹 1, 2등도 박용호 연수기 때문에. 나중에 뭐. 크랭크 팬 사인회 할 때 1등 상품이 멀티 엉덩이 만지기, 2위가 크랭크 턱 만지기입니다. 뭐야, 뭐 여기 있다. 아, 못 뽑았어. 아, 못 봤다. 플레이스타크래프트 솔로 캐리 핀란드 볼3 쉴드 메러리 페리스 서울 디스럭트 어? 트와이스 스타크래프트 저기서 브루드 말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레거시 오브 더 보이 클랜 뭐야. 나 뭐 말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대협이 저기 중에 뭐 있었지? 뭐 말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1번 이페머런 지금 저희 가족 속보가 들어왔어요. 지금 장모님이 베트남으로 여행 가셔서 장인어른 혼자 계시기 때문에 와이프가 처갓댁에 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억제기가 없어졌어 이제. 장인어른이 지금 온갖 중고 가게 가가지고 온갖 자기 그 사고 싶은 거 다 사오고 있대. 오늘 사온 거는 뭐냐면 헬리캠을 사오셨대요. 뭐 드론 같은 거 사오셨대. 그래서 와이프가 아 이걸로 뭐 하려고. 억제기가 없어 지금. 와. 그러니까 저게 와이프가 친정 갔을 때 뭐 유부남이 좋은 거지. 나는 지금 똑같이 일 다 하고 다 있는데 지금 장인어른 완전 천국이네 지금. 나는 그런 거 없다고 지금. 얘네들 밥 주고 다 밥 어? 얘네들 밥 주고 이거 쳐다보고 산책 가야 되고. 헬리캠 말고 딴 것도 어제 뭐 사셨다고 했지? 뭐 많나 맨날 뭐 한대요. 뒷감당 되긴 되실 거야. 왜냐면은 그게 유일한 취미시거든. 그러니까 중고나라 눈팅하고 가서 실거래하고 이런 게 제일 그 취미신데. 어, 대협이도 저거 전 제일 좋아하네. 원래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고 했다. 감사합니다. 그 아재도 멀피 졸라 간식 두 배로 주죠. 억제기 없는데. 아이 저는 졸라 졸라 팩트 이 집은 억제기가 크랭크다. 천원 원 감사합니다. 천원 원 감사합니다.
맞아. 내가 그랬어. 내가 억쟁이야. 어, 졸라 왔다. 졸라 왔어. 너도 주저. 졸라.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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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아, 시작한다. 갑시다. 5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라, 이탈리아의 클램. 유망주 라인에서 레이너는 S급이 되는데 클램도 따라가야겠죠. 11시 위치한 프로토스, 대한민국의 김대, 아 이탈리아라고 했네, 죄송합니다. 프랑스. 아, 11시에 위치한 프로토스 김태엽. 뚜루루루. 저한테 가가지고 일단 태프전 이신영대 드로고에서 정말 무난한, 진짜 정석 대 정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냥 수비하면서 조금 잽 주고받고 한타 싸움, 완전 기승전결이 있는, 정말 잘 짜여진 웰메이드 드라마를 보는 듯한 테란데 토스전이 나왔습니다. 최종 태크까지 뭐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태프전에서 나올 수 있는 클램 선수는 조금 전략적인 선수입니다.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은 속도감이 있는데 좀 전략도 쓰는, 약간 이재선 느낌이라고 봐야 될까요? 피지컬로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전략으로 승부 딱,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김대엽은 이제 외국 공식 별명이 뭡니까? 쉴드 오브 아이어, 아이어의 방패. 정말 단단한 선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성상 김대엽 선수가 컨디션만 좋으면은 김대엽 선수가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배치입니다. 근데 클램 잠깐만요. 클램 저거 앞에 관중이 없나? 관중 없으면은 뭐 저거 차음 헤드폰 안 껴도 되긴 하는데, 저거 원래 안 끼면은 바로 이제 프로덕션 측에서 이제 퍼즐 걸고 끼라고 하는데, 뭐 관중이 없는 데서는 뭐 귀맵 요소가 없기 때문에 뭐 굳이 안 껴도 뭐 상관없을 텐데. 클렘은 벙커까지 짓고요, 안전하게 찌르기를 막아내려고 합니다. 아 걸었네, 헤드폰 끼라고. 프로덕션 쪽에서 PP 걸었기 때문에 클렘한테 헤드폰 끼라고 할 것 같아요. 선수들이 퍼즈 건 게 아니죠. 그렇죠. 클렘 헤드폰 찾으러 가죠. 총 쏘는 사람들이 경고요? 아니요, 보통 그냥 합니다. 제가 GSL, 제가 GSL 현장에 간 지는 오래돼서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도 뭐 안 끼면 그냥 끼라고 하고 뭐 그랬던 거밖에 없었는데. 보통은 이제 오프라인 대회에서 다 이제 심판 따로 있고 스태프가 많아서 저거 안 놓치고 하는데, 하다 보면 놓칠 수도 있죠. 혹시 저런 거 말고도 탈락하기 쉬운 실수 같은 거 있나요? 탈락하기 쉬운 실수가 어떤 게 있냐면요, 못하는 거요. 굉장히 빨리 탈락합니다. 아, 불사조 보호기. 근데 마침 클렘은 바이킹 사이클론, 이거 예언자 트리플 찌르는 빌드 아닌가요? 그럼 바이킹, 잠깐만, 불사조 모으는 거에 완전 맞춤 당하거든요. 불사조 모으는 플레이는
저 111로 뭔가 하려고 하는 테라 맞춤이에요. 와, 김두엽 트리플도 안 가고 로봇부터 올렸어. 일단 불사조 맞습니다. 이러면은 클램도 가면 안 되겠죠. 바이킹이랑 다 취소하고 병영 올리던가 트리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바이킹 찍고 계속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바이킹을 계속 찍어요. 일단 가긴 갑니다. 원래 준비했던 대로 가요. 불사조 두 개를 봤는데도 자신이 있나 보죠. 제 개념으로는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요거는 클렘한테 좋죠. 안 걸렸어요. 진군한 지 꽤 됐는데 김대엽의 불사조에 안 걸렸습니다. 이거는 클렘한테 좋아요. 오, 이건 너무 좋은데요. 오, 불사 바로 전력 소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벙커 짓고요. 트리플도 늦게 지은 거라 가지고. 잠깐만, 여기 벙커 완성되고 일단 관문 정전. 잠깐만, 롬코왕시드 정전. 야, 이걸 못 봐가지고 일단 탐사장까지 동반. 일단 바이킹부터 잡아주고요. 일단 들어올리겠죠. 저는 해병을 잡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전차. 그래도 역시 마가는 해병 하나 들어갔어요. 해병 하나. 이 정도까지만 해도 토스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이 바이킹 전차는 계속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요. 트리플을 지으면서 막았고, 클렘 선수는 이제 뒤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는 만약에 중간에 갈 때 만났으면은 저렇게 일꾼 동반도 안 하고 막아낼 수 있었던 러시예요. 그래서 불사조를 봤을 때는 그냥 안 하고 다 취소하고 운영을 갔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클렘 선수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선수는 약간 전략적으로 피지컬 컨트롤로 게임을 좀 잡으려고 하는 선수다 보니까 준비해왔던 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나 막히고 김대엽이 굉장히 유리해져 있죠. 클렘도 약간 몸을 뒤척이면서 좀 입을 벌리는 모습이 잠깐 나왔습니다. 아, 이 와중에 일꾼도 좀 잡아주고 있는 김대엽. 바이킹, 예, 거기서는 바이킹 내리는 게 맞는 판단이었죠. 불사조 잡을 필요가 없었으니까. 밑에 사도만 어떻게 잡았으면 해병에 남아서 벙커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일단 클렘 선수가 유일하게 이길 수 있었던 기회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김대엽이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오기 힘들죠. 트리플 올라가는 타이밍도 봤습니다. 너무 마음 편한데요. 왜냐면 김대엽은 트리플 올리면서 막아가지고 혹시나 뭐 투베이스 올인일까? 뭐 병력을 좀 찍어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안 해도 됩니다. 와, 클렘 다시 한번 여기서 압박을 나온다고요? 이거는 솔직히 나오면은 먹히고 지집니다. 무조건 먹히고 지지예요, 이거는. 나오는 순간. 전차 하나. 야, 이거 클렘. 김대엽 특유의 참기 좀 나오고 있고요. 바이킹도 끊어주고 수호방패 쓰고 방전소 소환. 거기다 보호막 주면서 근처 땅거미질의 쿨 불멸자로 빼주고요. 이거는 끝 까지 잡힙니다. 고급 병력이 단 하나도 안 잡혔어요. 그나마 잡힌 게 파수기라고 해야 될까요? 안 나왔어도 불리했는데 나오는 거 자체는 굉장히 좀 뭐 아니면 도였고, 김대엽이 유리했기 때문에 맵 시야가 더 넓을 수밖에 없어서 불사조도 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가는 거는 득보다는 실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방금은 좀 불리했기 때문에 클렘 선수가 뭘 하려고 했냐면은 바이킹 양쪽으로 집어넣어서 지상이든 공중이든 다 좋습니다로 탐사정 10개씩 잡아내고 정면 간 것도 효과적으로 소모전 해주면서 일발 역전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불리했던 거는 클렘 선수도 알고 있었는지 좀 과감한 수를 던졌거든요. 근데 좀 너무 토하기 힘든 수였죠. 보다는 시리에서 왜 시리가 반응해? 아니 근데 나는 그게 구라 같지가 않은 게 나도 방송하다가 뒤에 구글 혼민이 있는데 구글 혼민이가 내가 말하는 거에 이상한 거에 계속 반응해. 진짜 반응하더라고. 어 저거 해병 숫자 적어서 충분히 먹을 수 있었죠. 아 현선아 고생한다. 마지막 공격 여기서 클램이 튕겼어. 좀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대여비가 못 막을 수 있는 경우일 수가 없어. 다시 한번 해볼까? 내가 다시 해볼게. 저거 열리나? 오케이 구글. 안 된다. 이게 목소리 그게 학습 효과 그런 게 있어서 그런가 봐. 내가 오케이 구글 되네. 내 건데. 미친놈이 아 깜짝이야 그랬는데요? 뭐야 오케이 구글 부르고 아무것도 안하니까 아 깜짝이야 이러고 많은데? 뭐야 얘 진짜 아 깜짝이야 그래요. 지금 아까 저 채팅창 봤는데 계속 한 분이 전략 소환으로 어그로 끌거든요. 근데 자꾸 이상한 걸로 어그로 끌지 마세요. 그러면 부하장 여왕이랑 뭐 계도사령부 그런 거 다 따지던가. 스캐너 탐색 한 방으로 정찰해서 게임 끝났네 말이 되냐.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네. 오늘 결승까지 다 해요. 클렘 지금 자기가 굉장히 불리한 거 아는데 여기서 더 집중을 해야 돼가지고. 클렘. Focus fire. I can choose. I can decide. Maru. Bon chocolat. I say hamster cup. You go maybe because he's working really hard. Helen Liberator. Zergopi. Maybe a Rainer for the future? Oh! Diablo Immortal. Oh! French fries. Maybe Denver? I don't like both. This edition of Nation Wars.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세랄이 지금 되게 엄청난데 레이너는 계속 실수가 나오잖아 뭔가. 더 발전이 확 보여. 근데 그거를 극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 극복 다 하면은 진짜 엄청난 선수 될 것 같아. 레이너 for future라고 했죠. 미래를 보면은 레이너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뜻. 천원 감사합니다. 아 맞다. 알람. 아. 귀찮아. 오케이 구글 오전 7시로 어? 알람 맞춰줘. 네 오전 7시 알람이 설정되었습니다. 진짜 되는 줄 알았네. 근데 저거 괜찮아요. 저는 그 저 여기 뒤에 소파에서 잘 때 오늘도 낮잠 잤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오케이 구글 플레이스 45 크리스마스 칵테일 재즈. 오케이 구글
볼륨 맥스. 오케이 구글 스탑. 이렇게 누워서 돼. 그리고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해. 영어로 해요. 저 한국말로 안 해. 영어로 해요. 한국말로 잘 안 써봐요. 엄청 편하긴 해요 저게. 셧업은 모르겠네. 얘들아 좀만 있어봐 이거. 얘들아 내가 그 대한민국 때 프랑스 끝나고 그때 잠깐 나갔다 올게 너네들이랑. 알겠지? 대한민국 때 프랑스 끝나고. 알겠지? 조금만 기다려. 한 시간 반만 기다려. 조금만 시위 걸지 말고 너네들. 어? 시위하지 말고. 오케이 구글 산책 가자. 뭐야. 감사합니다. 김대엽 대 클램 마지막 러시입니다. 일꾼까지 동반해서 러시. 오케이 멀피 졸라 I love you.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집정관도 있고요. 분열기도 뽑고 있어서 김대엽 선수가 이런 경우에서까지 생각을 하고 조합을 정말 말도 안 되게 갖춰놨어요. 오케이 구글 하스 스톤 펴서 라팜 분열기 뽑아줘. 라팜 좋고요. 분열기 아우 분열기 제제. 야 클렘 선수가 모든 수를 아 어윤수 너무 좋아하는데요. 어윤수 왜 이렇게, 어윤수는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어윤수 진짜 왜 이렇게 좋아하죠. 어윤수 진짜 어윤수 너무 좋아하네. 아무튼간에 이제 클렘 선수의 모든 찌르기를 총 한 세 번의 공격이 있었죠. 그 세 번의 공격을 완벽하게 수비를 해내고 아 클렘 생각하는 자세 그리고 삐진 자세 나왔어요. 삐질 수밖에 없죠. 천원 감사합니다. 마린로드 대 어윤수. 어윤수 와 진짜 옛날이네. 대협이 아시가지. 아 마카롱님 감사합니다. 아 꽉 나오기 어려운데 축하드립니다. 아까 엉덩이 맞는 게 이제 엉덩이를 미리 가불해서 열대를 맞아놨는데 벌써 6번이 차감이 돼서 4번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거 와이프가 1월 10일에 온단 말이야. 와 30개 쌓일 수도 있으려나? 너무 큰 위기인데 이거 과불에 가서 열대 맞아 나는데 이거 크랭크스 말 아니 저게 꽝 나도 바꾸고 싶은데 저게 안 바뀌어. 꽝이 무조건 적혀져 있어요. 저걸 못 바꿔요. 나도 하고 싶은데 안 돼. 아 그러니까 그냥 민속촌 야방에서 깔끔하게 곤장 한 대당 10대 하자고요. 아 엉덩이 10대당 곤장 한 대 하자고? 꽝 0퍼로 안 돼요. 1퍼 0.06 뭐 되긴 되는데. 최재원은 누구일까요? 천원 감사합니다. 꽝 1%로 하라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재원은 NG 트윈스의 매야수로서 1990년 7월 30일생입니다.
신장 183cm, 체중 82kg으로 2019년 연봉은 6천만 원입니다. 이야, 연봉 6천만 원이야. 아, 2,500 감사합니다. 에이다 걸려라님. 와, 씨. 아니, 말하고 뽑으면 뽑히나? 100개 사고 100개 팔기 있거든요. 조금 이따가 사고 팔게요. 조금 이따가. 김모엽님 2,000원 감사합니다. 게임 이겨더니 뭐야? 돈에까지 안 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트위치랑 함께 안 보내게 해주세요. 오프라인에서 보내게 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꿈인가 셈이신가? 아, 이게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프로토스가 저 테란을 상대로 악몽을 꾸자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오프닝. 아, 게임이 좀 개같아져가지고 한 일주일 내에 좀 그만두지 않을까 느낌. 아, 감사합니다. 2,500원. 아, 나 죄송한데 제가 돈에 해주신 분들한테 좀 이런 말 하긴 그런데 왜 방송 하자마자 기분 나쁘게 하세요? 아,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네. 아, 지랄하지 마요. 곱하기. 아, 나 진짜 이. 여러분, 크리스마스에는 크루이즈 마카데이와 공부남의 화이트데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지금 확정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24일. 돈을 드려도 화가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분노조절장애는 아니시죠? 그렇죠? 12시간 방송하면은 졸라랑 멀피랑 어떻게 산책하지 얘네들? 중간에 한번 살짝 오줌만 누이 되나? 저는 감사합니다. 짬뽕라면 소갈비살 돼지 삼겹살 달걀 2개. 야, 많이 드시네.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알콜, 뭐야, 왜, 고통이 있으신가? 아니면 뭐야. Mec, zero charge. And that's three. Clem for this nationals. Boss. One is dead, so it's pretty sad. Saucisse. Zergopi. Pain au chocolat. Solo win. The Galeon. Roti. Didon. T.Y. Suis ici. Non. Ho. Allez, Marseille. Pas close. 감사합니다. 스쿼트 제일 감사합니다. 와, 스쿼트랑 푸시업 졸라 많이 했는데 이게 곱하기 4가 돼가지고 많이 늘어났네. 죄송한데 링피트 챕터 10개는 난 죽음을 택하면 안 될까요? 저거 10개를... 와, 진짜. 아, 원래 어제 2개 해놓으려 했는데 2개만 해놨어도 저거 곱하기 해봤자 얼마 안 나왔는데. 아, 진짜 10개 진짜 개우반데. 아, 진짜 개우반데 저거.
아, 2,5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해뒀으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후회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진짜 어제 하려고 했어. 근데 안 했단 말이야. 안 하니까 이게 곱하기가 나와서 이렇게 돼. 아, 너무 감사합니다. 방종 전에 한 개씩 하기가 힘든 게 왜냐면 방종하고 나는 애들이랑 30분 걸으러 가. 링피트 하면은 30분 못 걸어 얘네들 데리고. 그래서 안 한 거야. 어윤수의 준우승 횟수 vs 김대엽의 준우승 횟수 비교하는 건. 아, 아까 지단 음바페 나온 거야. 아. 아. 빵이 있는 빵이 있긴 해. 왜 게임 안 하고 침묵하냐고 모르겠네. 다 얘기하고 있네. 드로고랑 다 해가지고 무슨 얘기하지? 아, 마우스? 윤수 마우스 고장 났나? 뭐지? 궁금해서 해보고 싶어졌어요. 하이 빅스비, 기가진이, 진이야, 하이 LG, 클로바. 저는 일단 빅스비를 꺼놨고요. 쓰는 거는 저기 낮잠 잘 때 저기 구글 홈미니로 저거 하는 거밖에 없어. 아, 다른 분들한테 걸리려도 걸릴 수도 있었더라. 그렇게 하면 미안한데 좀 움직여라. 슬슬 배고프다. 그래도 마카 한 번은 나오겠지. 마카 저게 잘 나올 때는 잘 나오다가 안 나올 때는 안 나오더라. 아, 푸시업 3 감사합니다. 지금 얘가 지금 시비 걸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얘 봐요, 얘. 말 놓으라고 했죠. 그러니 제꼬야, 재원아, 재원아, 클랭크야, 치킨. 아, 치킨 먹고 싶어. 사줄 거야? 먹고 싶다고 하면 뭐 줄 건데 사줄 거야? 아니, 화면 넘기면서 그냥 없어진 거야. 감사합니다. 저도 먹고 싶은데 같이 참아요, 살쪄요. 뭔 소리? 난 좀 이따 어제 시켜놓은 역전 우동에서 시킨 카레도. 아이씨. 아, 팔기다. 아, 팔기면 지금은 없지롱. 저 꽝이지. 지금 팔기기 때문에 영 꽝이지. 아, 사서 팔기는 없지. 야! 아니 씨. 아, 졸라 웃기네 이거. 아! 일단에 전재산. 아, 전재산 감사합니다. 전재산 제가 1,000원 해 가지고 보태 가지고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샀다 팔고 하자. 지금 너무 오래 걸리네. 오케이, 오케이. 샀다 팔고 할게. 세나게 분여분. 어, 뭐 나온다. 이노베이션. 플래닉터 크래프트. 뻥치네. 팀 빅토리. 오, 뻥치네. 비텔. 레이 오린. 오린이지 뭐죠. 파리스. 구라치네. 비프. 구라치지 마. 하드 퀘스천. 블리즈컨. 세터. 뮤탈. 바게트. 레드벨벳. 어? 포제로. 어? 얘 원스 아니었어? 언제 바뀌었어? 얘 원스 아니었어요? 어, 언제 바뀌었지? 쟤 원스 아니었나? 아, 진짜? 원스가 아니었다고? 오, 저 같은 팀 못 있겠는데요? 어윤수는 변절자다. EM에서 트와이스 후드티 입고 있던 양반이 말이야. 오, 아니 같이 못 있겠는데? 사고 파기 있죠. 메이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미친놈들. 이것도 계속, 아니 이거 홈페이지를 계속 바꾸네, 미친놈들이. 이거 사고 파는 거였어. 돈 봐봐. 7199다. 7199. 100개 사고
100개 판다. 와, 내 에이드 1600개 있네. 이걸로 뭐 할 수 있어요? 크피셜 어윤수 치보팀 방출. 손해봤네. 무슨 소리. 내가 방출당하면 당했지. 잠깐, 투자 유익콘이 어딨냐. 이거 중에 지금 사야 되니까 떨어지고 있는 거 살게요. 아, 보자. 떨어지고 있는 거. 병동포 떨어 6% 에토스 살게. 에토스. 씨, 몇 개야 이거? 50개라고? 아, 저거 좀 바꿔야겠다. 이거 투자 유인은 돈 갖다 버리는 건데 좀 바꿔야겠다. 50개. 1600원. 나 진짜 미친 짓인데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나 미쳤네 이거. 에토스, 에토스 미친. 야, 지토스냐 미친. 에토스가 뭐야 씨대. 아, 나 진짜 뭐라고 코인 사는데 폐지. 아니 뭐 지토스야 뭐야 이게. 아, 미친. 아, 푸시 감사합니다. 아, 이게 밤샘 중계할 때 운동 쌓이면은 최악이 뭐냐면은 이게 운동하면 피곤해져서 밤샘 중계를 못 하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10시 그룹 내 래퍼 담당이라 입방정이 세. 그 조시 진짜 뮤즈 만들 생각 없어? 5명 됐잖아. 에이, 저는 음악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랑 음악하지 음악적 감각 없는 사람들이랑 아니에요. 저거를 50개로 하지 말고 40개로 바꿀게요. 40개 사고 40개 팔고. 10개 어정쩡하다고? 에토스는 파토스에 대비되는 정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 크랭크는 정신을 잃었다. 감사합니다. 어, 뭐야 윤수 그 세팅이 좀 문제가 있나봐요. 어, 광고 한번 누를게요. 윤수 세팅 문제가 있나봐. 잘 진행되다가 문제가 생겼네. 잘 진행이 되고 있다가 지금 좀 룰렛을 바꾼 게 있어요. 오늘 계속 바꾸고 있는 게 그러면은 저기 저스트댄스를 하나 넣었어요. 다시 0.5로 없애고 넣었고, 그리고 골프를 없애고요. 녹드로님 맵 4시간 넣었어요. 골프고 잘 나오지도 않고 그거보다 이거 넣었어. 0.5로 이거 미션 0.45 35 40개 4시간 하는 거야. 4시간 현황은 내가 와 엄두도 안 되니까 안 되고 4시간 하는 거야. 이 정도로 당분간 좀 할게요. 이 정도로. 클리어로 바꾸면 안 되나요? 그럼 못 하니까요. 못 하니까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이게 방송을 서포트하는 거기 때문에. 녹두로님은 클리어가 아니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슈미 했어. 딸 사기 인규형 크조시 5명이서 방돌이 멤버 만들면 안 돼? 아, 1000원 감사합니다. 안 돼요. 꽝 확률이 원래 아예 없었는데 좀 올렸어요. 그러니까 15% 된 지는 꽤 됐어. 몇 달 됐는데 몇 달 전에는 한두 달 전에 15%보다 더 낮았어. 당분간 요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네요. 그건 언제 하는지. 배고픈데. 마카 아니면 다 꽝이라고. 야, 마카 1%인데 그거 어떻게 그러다가 600점이 쌓였냐. 말도 안 돼 진짜. 아, 말도 안 된다. 하... 마카는 계속 1%였어요.
유채꽃 불러서 뭐 할 생각이 없냐. 유채꽃을 어떻게 제가 불러요. 저보다 고급 인력들인데. 그분들이 날 불러서 빵 셔틀 시키면 시켰지 내가 그 형님들을 어떻게 불러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막가점수 곱하기 9.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링피트가 10개가 되는데 10개가 지금 실현 가능성이 없긴 하거든요. 소스에서 인규형 엄했냐고요? 아니야 하나도 안 엄했어요. 엄한 형들은 별로 없었는데 이상한 형들은 있었는데 엄한 형들은 없어. 채영님이랑 친분이 있지 않나? 아니 다 그냥 아는 형동생일 뿐이지 막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에요. 그냥 연락처 다 있는 형님들이지. 양준식은 어땠나? 양준식 얘기를 왜 이렇게 묻죠? 쓰레기인데요? 아 하랑님 감사합니다. 대놓고 욕한다니. 쓰레기 정도면 잘 표현을 한 건데 굳이 뭐 제가 더 뭐 제가 남욕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아 2500원 감사합니다. 아 이거 밥을 먹을 걸 아까 차라리 배가 많이 고픈데 지금 데워 올까? 아 나 이거 씨. 아 분산 투자해야겠다. 아 짜증나 씨. 저 분산 투자 좀 할게요. 어 에토스 올랐어. 잠깐만 떨어지는 거 올라. 근데 이건 거래 금액이 너무 적어요. 에토스 올랐다 씨. 근데 팔아야지 되잖아요. 지금 못 팔잖아요. 제가 임의로 시댁. 저는 이제 기프트의 일본어 발음인 기프토 사겠습니다. 선물. 저한테 선물이 될 수 있어.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좀 올랐어. 야 이거 진짜 이거 미쳤네. 이게 원금이 여러분들 원금을 계속 기억해 두세요. 원금이 13만원입니다. 13만원 원금이 13만원이에요. 단타하는 사람도 아직 있대. 저거를 저게 몇 원 단위로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저거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대요. 대단한 양반들이야.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들도 있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지. 엄청나. 저걸 어떻게 하는 거야. 땡스 투 아워 파트너 메치리노. 죄송한데 제가 이런 거는 조금 제 얘기가 아니라서 까발리긴 그런데 뭐 같이 했던 뭐 가상화폐 멤버들 중에서 이제 공개된 멤버들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제이로 시작하는 제 아는 동생이 있습니다. 걔가 단타로 오지겠지. 재원이 형 오늘 돈 벌었습니다. 재원이 형 오늘 소고기 먹을 겁니다. 파게티 스트리머도 모자라서 일본산 아바트로 하더니 코인 투자에 멘탈 나간다. 무슨 소리. 내가 투자 요인 돈 벌어가지고 돈 벌면 어쩌려고 그래. 급햄 주식이나 코인이나 잘된 사람 없으면. 아니요 돈 다 잃었어요. 다 미친놈들만 모여가지고 돈 다 잃었어요. 돈 딴 사람 없을걸. 일단 공개된 정보에 의하자면은 돈을 잃은 사람밖에 없어. 근데 일부러 돈을 땄어도 미리 익절을 잘했는데도 다 돈 꼬라가지고 잃은 척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 분명히 그 와중에는 한두 명은 돈 땄을 거야. 근데 이 분위기에 돈 혼자 땄다고 하기 그래서 일부러 돈 안 땄다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저희끼리 공개된 정보를 의하자면 돈 다 잃었지. 내 친구 사채업자가 담보로 받은 비트코인 2억 대에서 인천 아파트 삼. 그 와중에 한 명이 성원이 형이긴 해요. 자기는 돈을 잃었대. 근데 왠지 딴 거 같아. 근데 잃었대요. 젤리 먹었어요. 시작했다. 이번에 시작하는데 좀 오래 걸렸죠. 경기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대 프랑스, 마린로드 대 어윤수, 전반전 엔트리즈 마지막 세트입니다. 현재까지는 대한민국 선수들이 다 프랑스 선수를 잡아내가지고 여기서 마린로드 선수가 지면은 이제 프랑스는 에이스 카드밖에 못 내요. 반면에 한국은 나머지 세 선수 다 살아있고 부활권까지 살아있는 그런 상황. 일단 여기 이제 부검 요거 끝나면 이제 게임 소리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안녕 졸라. 나 어윤수 선산란 모습을 했습니다. 나 4링 찍었고요. 코인 말고 코실령 코인 사면 모든 김도 실력 떡상하고 능지도 떡상할 텐데 쯧쯧. 아 감사합니다. 일단 선살람모 플레이를 했는데 마침 마린로드가 노정찰입니다. 그래도 성가스 노정찰 사신 더블이 아니라서 해병은 찍는 빌드거든요. 그래서 피해는 보겠지만 막아낼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로브 정찰했을 때는 선살람모 저그가 굉장히 뻘쭘해지는데 이렇게 노정찰 플레이를 하면은 선살람모 저글링이 무조건 이득 거둘 수밖에 없어요. 건설 로봇 하나 잡힐 수도 있고 아니면 살려도 이제 사령부 딜레이 당하죠. 일단 사실은 안 돌아오고 있어요. 해병으로만 맞겠다. 사자 걸림 보여주고요. 이런 건설 로봇 좀 튀어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오! 어, 잡힌 줄 알았네. 저거 폭탄이라가지고. 어? 설마 이 사신 잡히면 안 돼요? 오! 파고드는 삼저걸링 하지만 허리 돌리기랑 건설로봇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안 되네. 설마 설마 여기 이거 게임 끝나요? 그럼 아, 아 반응로도 건설 안 하고 뽑아낸 해병 사신도 잡히고 이거는 와. 이건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이거는 거의 못 이기는 게임이 됐습니다. 거의 지금 뭐 제일 잘하는 뭐 이신영, 조성조, 전태양, 뭐 테란이 될거 와도 어윤수 이겨내기 힘들 만큼 저가 너무 좋거든요. 물론 가장 최근 예선에서 조성조가 어윤수를 3대0으로 잡아내긴 했지만 지금 상황이 그 정도로 안 좋다는 겁니다. 테란이 정말 안 좋아요. 저걸이 다시 한번 돌리고요. 집전관 모드로 하면요 뭐 예전에 그렇게 퓨전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집중 모드로 하면요 더 게임 망해요. 자기들 성격 못 이겨가지고 다 플레이 스타일 다르거든요 조금씩. 아 지기로 뭐 어디서 괜히 선 넘을 건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프랑스예요. 대한민국 선수들이 저는 고국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는 걸 바랍니다. 굳이 선 넘어가는 행동을 해서 프랑스에서 프랑스 선수들한테 잡힐 필요는 없어요. 지게로 뭐 저거는 선 넘을 뻔했거든요. 융합로 가지고요. 오 요런 센스. 요 센스 좋고요. 저글링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만은 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뭐 융합로를 못 봤다고 하더라도 요즘 전순 빌드는 정말 정석입니다. 그냥 111보다 더 잘 나오는 게 전순 트리플, 트리플 전순이죠. 전순 출발이 거의 정석이 됐기 때문에 정찰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연수도가 배제는 당연히 안 할 것 같고요. 영화나 든든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신이 있으면 좀 폭탄 던지고 여왕 딱 올라갔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가 있고 없고는 좀 차이가 큽니다. 자, 트리플부터 짓고 전순을 뽑아주고 있는 마린로드.
그리고 어윤수는 땅굴 여왕 바퀴로 게임을 끝내고자 하는 거예요. 땅굴벌레가 터질 때 전순이 저그 기지 쪽으로 차원 도약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생산창 진행바가 보이고 있어요. 먼저 전순이 나오고 차원 도약을 쓰고 그 다음에 땅굴벌레가 본진에 뚫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서운해요 이거 게임. 전순이 이제 곧 나오거든요. 나왔어요. 차원도 바로 쓰거든요 보통. 아 미니맵 봤으면 됐을 것 같은데 저 걸렸을 거거든요 군수공장 시야에. 아 이거 미니맵 못 봤어요. 너무 빨리 차원 도약을 해야겠다라는 그 마인드가 커가지고 이거는 끝났죠. 경기 대기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프랑스가 지금 4강에 진출한 4개 국가 중에서 가장 약체에 속하기 때문에 특히 우승을 가장 많이 했었던 대한민국 상대로 프랑스가 이렇게 3대0으로 밀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예측 가능했지만 그래도 좀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오늘의 프랑스예요. 와, 거의 전순 잡힐 뻔했어요. 그래도 전순이 일꾼 8기 정도는 잡아줬는데 문제는 본진으로 올라온 이 바퀴 여왕이 군단속주 말이죠. 뭐죠 저거 이름 세 글자는 똑같은데 같은 성씨인데 군단속주 군수공장. 아 그래요 군수공장 같은 분이시죠. 군수공장이 다 터져버렸고요. 아 하나 더 터질 것 같아요. 아이고 이러면 막아도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막기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GG. 야 어윤수 씩 웃어주면서 어윤수 특유의 그 썩소 오른쪽으로 슬쩍 입꼬리를 올려주면서 이어폰을 살모시 빼고 하이파이브를 해줍니다. 소장님 축하 공연 촬영 감사합니다. 누가 나 전 드로고가 나오겠죠. 드로고 경기력이 제일 좋았고 드로고가 여기선 제일 잘해요. 드로고 나오겠죠. 나는 최근 라이브 공연 나올 줄 알았어. 요즘 또 힙합이 대세니까 최근 라이브 공연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T1은 저 때부터 유튜브 그걸 했어. 그렇죠? 비슷하게. 천원 감사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 정도는 안 해도 돼요. 내가 누군데 말이야. 아하. 해달라고 해야지. 아 말... 편집 선 넘는다. 두 번째 우승을 기원합니다. 편집 선 넘는다. 제임스 조심 레이너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로고 선수가 나올 텐데 한국 선수들은 누가 먼저 나올까요? 윤수가 아까 페이버리트 매치업 토스전 돼 있었는데 윤수가 나오네 여기는. 그러네 윤수가 바로 안에. 일단 여기는 어윤수고 아직 여기는 회의하고 있네요. 세팅 안 하는 거 봐서는. 근데 저기는 근데 나도 그 생각이야. 클렘 마린로드 들어오고 셋 중에 누구 저격하려고 어윤수가 나가는 게 아니라요 세팅 풀기 귀찮으니까 어윤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팩트예요. 내가 뭐 99%의 확률이야. 하려고 했을 때 네이션워즈에서 리플 중계라도 해달라고 했다. 그렇긴 한데 아까 거는 악의적 편집이죠, 여러분들. 여기는 아직도 못 정했네. 와 희한하다. 보통 예결 카드를 미리 생각하고 하는데 누가 나갈지. 일단 마린로드는 아니고요. 나는 들어오고 가는 게 나은데. 이신영은 지금 자기 안 나가려고 잠바를 입었다. 그치. 들어오고 나온 게 맞아. 클램보다는 들어오고예요, 솔직히. 클램은 아직 아까 대업이라는 거 봤을 때 성장이 더 필요해. 들어오고는 신영이 잡을 뻔도 했고 성적 낸 적도 있으니까 들어오고가 맞지. 레이너랑 클레임이랑 동일 선상에서 같은 팀에서 이제 같은 나이로 시작했는데
그 선수의 그 발전 속도 면에서는 레이너가 뭐 훨씬 빨랐네요. 클램이 외국 토스랑 할 때는 좀 괜찮은데 한국 토스랑 할 때는요 너무 그 벽 느끼는 것 같아. 전형적으로 제가 저랑 같은 숙소 생활을 한 선수 중에 우승 경력이 많은 그 MC라고 있거든요. 근데 토스를 저는 정말 못했어. 그러니까 토스 좀 못하는 테란의 전형적인 모습이 클램한테 느껴져. 막 되게 급하고 뭔가 빨리 쇼부 봐야겠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테란이 토스 좀 못하는 그런 거 그런 선수 봤을 때는. 성원이 형이 얼마 전에 아 이러면 말 다 했는데 아무튼 간에 성원이 형이 얼마 전에 날 뭐 옛날 얘기로 놀리는 거야. 와 제꾸야 그 게임 어떻게 졌냐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가만 듣다가 형 옛날에 나니와랑 인구수 200대 130 형 졌잖아. 나니와 130 남고 형 100 됐잖아. 형 그때 조작설 졸라 돌았을 걸 이러니까 졸라 웃어. 근데 그때 희대의 경기입니다. WCS EU였나? 나니와 대 MMA 한번 찾아서 봐보세요. 인구수 200대 130이었는데 그거를 한번 있을 거야. 말도 안 되는 경기가 있어요. 그거는 반박 못하지. 그러니까 성원이 형이 잘했는데 더 잘했는데 그 경기가 너무 기억이 나. 말도 안 되게 싸웠어. 아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서 봐보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2014, 13 뭐 이렇게 그때였을 거예요. 일단 뭐 드로그 대 어윤수. 저는 요거 만약 윤수가 이기면은 영상 잠깐 틀어놓고 애들 잠깐 여기 근 한 5분만 나가면 산 공원 있거든요. 거기 잠깐만 10분에 15분 걷다 올게요. 윤수한테 토스전 좀 늘었는지 보니까 성욱이 3대 0으로 잡았던데 WESG에선 경기는 못 봤어요 제가. 근데 분명히 홈스토리컵에서 토스전 하는 거 봤을 때 좀 못했잖아요. 근데 늘었나봐 그 와중에. 그거 맞지 않을까요? 아 그건 성욱이 못했다고? 경기를 못 봐가지고. 여기 있네. 여기다 여기다 뉴커크다 맞다. 200대 130 아니야 지금 인구수 비슷하지. 180대 150인가 180대 150이네. 조금 그게 됐네요. 부풀려졌네. 이거 봐봐. 어쩔 줄 몰라해. 어쩔 줄 몰라해. 어쩔 줄 몰라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해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이걸 질 수가 있다고. 2업에 이걸 질 수가 있다고. 이거를 이렇게 싸움 봐봐요. 이거 끝나고 한번 봐봐. 이 봐봐. 건물 때리고 있고 저 봐봐요. 저거 오른쪽 다 각개격파다고. 남은 거 봐봐요. 남은 걸 봐. 남은 걸. 남은 거 봐. 저거 봐. 이게 남은 걸 봐봐. 남은 거를 봐봐. 이게 이거 진짜 우리 라이브로 보면서 진짜 웃었어. 와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졸라 웃었어. 야, 토스전 못하는 테란의 그 전형적인 그게 있어. 야, 잘 싸우면 토스가 이길 수 있는데 이겨도 저렇게 다 남고 이기는 건 말이 안 되지. 근데 저 형이 또 잘할 때는 잘해가지고 예, 김도호 선수 4대2로 잡고 막 그랬어. 잘할 때는 잘하는데 토스전 정말 들락날락했어요. 성원이 형이 잘할 때는 언제냐? 한 번씩 뽀록 터질 때 아니면은 같은 팀원 상대로 했을 때. 성원이 형이랑 양준식의 MMR 차이가 몇백 점이 나도 대회에서 만나면 문성원이 양준식 이김.
저도 성원이 형보다 레더 더 높은데 막 지고 그랬어. 같은 팀이라 할 때 뭔가 이게 잘 보였나 봐. 개토 나왔어. 얄미웠어. 와, 저 형 그냥 와사바리 걸까 그냥. 요즘 운동도 안 해가지고 배만 튀어나왔는데 이 팀인데. 요 생각까지 제가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근데 요즘은 운동 너무 많이 해서 못 이겨요. 저 한 방에 죽을걸요. 운동은 진짜 운동 중독돼가지고. 근데 코치 하는 거 보면은 진짜 힘들어 보여요. 그래 운동을 저만큼 해야지 할 수 있을 정도더라. 코치 일을 제대로 한다고 했을 때는 운동이 그만큼 필요해 보여요. 옛날 같지 않더라고. 옛날은 솔직히 코치분들 중에서 솔직히 날로 먹은 사람들 많았는데. 천원 감사합니다. 프랑스. If you know me, make some noise. 감사합니다. 아 나보고도. 문성원 4대 6 양준식, 문성원 3대 1 크랭크, 문성원 14시 10분 김동원. 아 준식이 형이 좀 더 앞서네. 근데 내가 기억하는 경기는 준식이 형이 다 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뭔가 뒤에서 이겼나 보네. 이기고 전적 올렸나 봐 준식이 형. 우리 준식이 형은 좀 그럴만한 성격이에요. 약간 87 라인들 있거든. 빠른 88, 87. 고석현, 양준식 약간 전적. 석현이 형이 전적 덕후였어. 나는 뭐 스타투 매니아인 줄 알아. 뭐 나도 듣도 보도 못한 기록들 다 알고 있어 막. 제꼬야 너랑 나랑 몇 대 몇이다. 야 나 쟤한테 졸라 많이 이겼어. 몇 점 차이나 막. 뭐지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지. 야 제꼬야 너 쟤랑 몇 대 몇 아니냐. 어? 진짜 몇 대 몇이야. 아니 그랬어. 아니 형 그걸 왜 기억해. 형은 우승권에 속한 선수인데 그런 자질구리한 걸 왜 다 기억해. 그냥 웃어 넘겨. 아, 석현이 형은 GSL 준우승했고 뭐 몇천만 원짜리 우승한 경험도 있고 그렇거든요. 스타트 잘했어요. 근데 되게 막 짜질구리한 거 다 기억하고 있더라. 시작했다. 맵은 시뮬레이션 레드 에디션입니다. 석현이 형 요즘 아프리카에서 방송하죠. 가서 많이 봐주세요. 좀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 대회 뚫는 것도 힘들고. 성가스죠. 이러면 노종철 플레이입니다. 석현이 전역한 지 좀 됐어 몇 개월. 들어보니까 좀 석현이 형이 재밌게 방송을 하거든요. 막 나루토 머리띠도 하고 막 되게 원래 웃긴 형이라서 재밌게 하는데 거기도 워낙 그 좀 거기 치열하잖아 그 생태계가. 힘들대 많이. 되게 힘들대요. 그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좀 많이 힘들다 보다. 잘 버는 사람들은 엄청 잘 버는데 힘들대요. 소문이 이렇게 뭐. 그러니까 좀 힘들대요. 많이 힘들대. 물론 내가 누구 힘든 거 생각하기에는 나도 막 크질 않기 때문에. 저야 여러분들 덕분에 방송하면서 하스스톤 베개 사가지고 배에 끼고 그나마 라면 먹고 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죠. 89년생이 운이 좋은가 봐. 왜냐면은 플로리도 자기가 막차 탔대요. 하마코 막 시즌 우승해가지고 스트림 막차 탔대. 그러니까 하스스톤도 그 스트리머들이 이제 우승 기늦게 하고 해도 이게 잘 안 된대요. 근데 저도 스타투 방송으로 막차 타가지고. 오 우주 관문 보여주고
취소. 황혼우회. 오, 공명 8포는 아니겠죠? 암흑성소 가겠죠? 근데 암흑성소 가면은 그렇게까지 저 취소하는 심리전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게, 왜냐면은 여왕만 뽑아서 예언자 막아내는 플레이는요 BTS밖에 안 해요. 방태수밖에 안 합니다. 포촉 하나도 안 찍고 여왕만 찍어서 아집으로 일꾼 털리면서 일꾼 뽑기 BTS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우주 가면 받기 때문에 포촉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오 그렇죠. 예, 암흑성소는 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돌진부터 하고 나중에 암흑성소 찌르던가 뭐 그런 식의 플레이인 것 같네요. 근데 돌진이 약해졌잖아. 첫 댐이 없어졌는데. 이러고 암흑기사나 뭐 기사단 기록보관소 할 거예요. 돌진 광례사를 찔러주면서 집전 관트라 뭐 그런 거 하길 할 텐데. 일단 생각이 많네요, 많네. 어, 그 피트 드로거 선수. 기사단 기록보관소 아니에요. 이럴 때 유튜브 영상 홍보하라고요? 어떤 거 홍보하면 돼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아 본진 발업 저걸링대 발업실. 어, 나 맞네. 그거 올라온 거 있네. 아이고. 사도 하나 잡히고요. 어 어제 올라온 영상이죠. 어 이거 영상 많이 올라왔네. 라팜에 몰로 개십사기네. 이러다가 하수 전장 분망한다. 야 이 지원님이 진짜 독을 품고 이제 올리시네 제목을. 야 독을 품고 올리시네 제목. 하수 스톤 분망한다. 와 저걸링으로 계속. 잠깐만 이거 그건가 보다. 돌진 광려사로 찔러주면서 집전관 견제하고 운영이 아니라 그냥 돌진 광려사 집정어 올인이네. 근데 어윤수 눈치 못 챘어요. 지금 일꾼 찍고 히드라 리스크 불 올리면 못 막아요. 이거 바퀴 가야 되거든요. 모든 초만 올리는 바퀴를 막아야 되는데 이 선수 과감합니다. 이순슈 지금 쬐어요. 이러면 최소 3기지는 포기하고 앞마당에서 막아야 돼요. 이거 3기지까지 막아내면서 하려고 하면요 분광기 터지는 것밖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 근데 왜 이렇게 소환이 늦지? 아 이게 우주 관문 한 다음에 뒤늦게 체제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되게 어정쩡하네 이거 타이밍이. 그러고 멀티? 아니 이거 멀티는 솔직히 그렇게 큰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윤수가 앞마당에서 막아내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저 멀티가 의미가 있죠. 9시 날리고 막으니까. 근데 지금 너무 이게 적어요 뭔가. 봅시다. 그래도 갇혀. 일벌레 동반 안 하나요? 일벌레 동반 안 하면 좀 힘들어 보이는데? 일벌레 동반 안 하면 막기 힘들지 않나요? 어, 히드라 더 오고? 히드라 허리? 아, 돌진댐이 없는 게 많이 크다. 이 돌진댐이 있었으면 이건 솔직히 막을 사이즈가 1도 안 나왔는데. 근데 어윤수, 역시 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밀리겠는데요? 라고 말하려고 해도 되나요? 모르겠는데요? 막나요? 못 막나요? 막나요? 못 막나요? 뚫렸나요? 막나요? 이거 막을 것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는데? 우와! 저게 터지네. 이러면 후속에 막히죠. 일꾼 54기에 3기지 있고요. 히드라부터 갔기 때문에 아... 야 들어오고 아니 왜 저기다 소환. 여러분들 대한민국 응원 안 하세요? 국가대항전인데 너무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어서 그런가? 갑자기 프랑스인인 줄? 한국말 잘하는 프랑스인인 줄? 3번은 돈이 남았던 거야. 애초에 이게 날카롭게 간 게 아니라 가지고 여러분들 우주 관문 하고 간다 간 거라서 이게 광물이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관문 쿨은 계속 돌았어. 400원 그냥 썼어도 됐었어. 굉장히 유리하죠. 어윤수식 히링링 올인 가나요? 게임 길게 하기 싫은 어윤수. 아, 저 추적자는 왜 전멸 있는 줄 알았네. 나 분광기 근처에 있는 줄 알았어.
아니 되게 자신감 있게 와가지고 저 추적자 깜짝 놀랐네. 야 이거 어떻게 막죠? 광자수 돌리기. 오 이 와중에 잠깐만 이게 먼저 들어가는데. 오 이거 좋은데? 먼저 들어가는데 저게? 저게 먼저 들어가면은 어떻게 그냥 앞마당에서만 막아내도 토스 괜찮거든요. 오, 야 과감한 판단. 오, 어윤수 막았지만 지는 그런 시나리오. 게임 괜히 빨리 끝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빨리 끝나는. 게임을 빨리 끝내려고 했지 끝내는 건 맞는데 이기려고는 안 했다. 아니 지금 후속이 올 수가 있나요? 또 히드라 보호막 충전소가 든든하게 집중관 치료해주고 아직도 보 어 집중관 5개에서 4개? 3개? 후속 오나요? 후속 오나요? 광전사 더 추가! 지지! 와 이거를 들어오고 가자! 들어 어윤수 웃고 있어. 어윤수 어윤수 씨 웃었죠? 어윤수 표정 보신 분 계시나요? 드로고는 승리의 미소 너무 좋았고요. 어윤수는 어윤수 바로 배 눈치 보고 아니 괜히 이거는 근데 드로고가 잘한 거야.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운영 갔으면은 불리했거든요. 김대엽이 고개를 절레절레합니다. 윤수야 이건 아 이신형도 고개 절레절레. 아니 근데 이거는 어윤수가 길게 갔으면 이길 게임이었는데 유리해서 끝내려고 했어. 근데 드로고가 잘한 거 아닌가? 저기서 병력 저렇게 돌리는 거는 드로고가 잘한 판단 아닐까요? 드로고가 잘한 거 같은데 저것만 아니었어도 뚫었을 건데 갑자기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어윤수의 판단 자체가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3대0으로 이기고 있고 이번 경기도 맞고 유리했기 때문에 충분히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 선수의 성향과 그런 게 종합했을 때는 원래 무난한 판단이었어. 근데 드로구가 거기서 잘해가지고 잘했어요. 광전사가 먼저 들어갔어. 만약에 저거가 먼저 들어갔으면은 저거 별로 의미 없었거든요. 근데 광전사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되게 웃죠. 이게 방금 전 세트 진 선수들의 표정인가요? 윤수야 미안한데 빨리 좀 풀어줄래? 다음 선수 세팅해야 되니까 좀 빨리 풀어줄래? 너 때문에 시간 너 근데 얘가 또 할 수 있나? 부활 건 지금 바로 쓸 수 있나? 한 번 더 해? 어 안 푸는데? 한 번 더 하나 보다. 오 부활 건 바로 쓰나 보네. 맨 마지막에 안 쓰고. 아니네 대협이 가네. 에이, 빨리 안 푸냐. 대협이 나가는데. 아 얘네들 같은 마우스랑 키보드 쓰나 설마? 세팅이 똑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야 이게. 어? 세팅이 똑같나? 일단은 경기 나가는 선수한테 레드불 뺏어오고요 이신영. 야 이거 세팅이 똑같나 보다. 뭐야 이거. 키보드 마우스가 똑같은 경우는 많아요. 아 그러면은 뭐 마우스 잠깐 바꾼다 이건가? 이 마인드인가? 그 뭐야 제어판 가서 잠깐만 속도 바꾸면 된다? DPI도 똑같나 그러면? 이야 그러니까 제어판 마우스 속도는 뭐 쉽게 바꿀 수 있는데 DPI 바꾸는 거는 그 안에 설정값이 좀 귀찮잖아. 아니 그 조이기일 것 같던데 아니면 G100이었나 모르겠다. 리플 때 바꿔준다고? 아 지금 이때 바꾼다고? 에이 뭐야 재미없는데요? 아 흥 깨졌어. 그냥 세팅을 늦게 바꿀 뿐이네요. 뭘 마카야 다행이다. 그래도 지금 현선이랑 한국 선수들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왜냐면 대한민국이 갔는데 프랑스 현지에서 프랑스 4대0 내면은 현선이야 뭐 프랑스 사는 사람이니까 괜찮은데 애들은 못 돌아오거든요. 적절했던 것 같아. 근데 푸푸를 내지? 푸푸 자신 있나 보네 대협이.
윤수를 바로 못 쓰면은 신영이 내는 게 낫지 않나? 근데 확실히 드로그가 테란전 잘하긴 했어요. 솔직히 좀 한끗 차였어. 푸푸 한끗 차라도 푸푸 말고는 태풍 하는 게 낫지 않나? 어차피 한 번에 해야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은 기세 더 띄울 수도 있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현선아 아까 그 윤수 키 마우스 뭐 왔다 갔다 해서 받고 그러는데 뭐 문제 있니? 아까 오래 걸리던데? 아까 윤수 경기 전에 되게 오래 걸리지 않았나? 핀란드랑 장비가 섞였대. 아, 야. 아까 윤수가 하다 뭐지 이거 왜 감도가 다르지 이상한데 있겠네. 왜냐면 DPI가 다를 거기 때문에. 세라레 온 게 뭐야? 보통 잘 몰라요. 나도 지금 DPI 세팅해 놓은 거 설정 가서 봐야 알아. 보통 한번 설정해 놓으면 잘 안 보지. 헷갈려 이게. 이거 내 기분 탓인가? 윤수는 내가 알기로는 막 세팅에 엄청 민감한 애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 윤수 카피충이었어? 뭐야? 그러면은 세랄 거 썼으면은 됐지 않나? 미친 봤어. 이거 다 내 거. 잠깐만. 밥 먹는 시간이랑 이거 점점 애들은 조금 늦게 가도 되긴 하는데 내가 밥 먹는 시간이 이상이지. 골피야 조금만 있어봐. 조금만 있어봐 골피야. 올라가 조금만 시작 안 했죠 아직? 안 했네. 뜬. 했다고? 아 지금 했나 보네. 있어봐. 졸라 멀피야. 너 좀 있어봐. 조금만 있어 볼래? 미안한데? 어? 조금만 있어봐. 엉덩이.
갑니다. 김대엽 대 드로고 프랑스 대 대한민국 경기 시작했습니다. 맵은 이터널 엠파이어입니다. 대한민국 대 프랑스 3대1로 대한민국이 앞서고 있어요. 드로고 선수가 어윤 선수를 잡아줘서 일단 3대0에서 3대1로 따라 나왔습니다. 근데 김대엽 선수를 제압을 해도 이신영을 한 번 더 제압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부활을 한 대한민국 선수 중에 3명 중에 한 명을 또 더 잡아내야 되는 드로고 선수. 또 갈 길이 멉니다. 투관문 출발하고요.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는 뭐 2분까지는 거의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광자포로시 같이 그런 뭐 빠른. 근데 김대엽 선수가 세팅을 그냥 적당히만 하고 하다 보니까 방금 의자의 각도를 조금 올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의자를 좀 올렸죠. 탐사정 서로 정찰하고 있고요. 이터널 엠파이어 올라와서 가스 채취하는 거 봤고요. 김대엽 선수의 탐사정을 드로우 선수가 톡 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 미리 그냥 많이 때렸어요. 왜냐면 김대엽 선수가 좀 광물 채취 방해하는 거를 계속 많이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탐사정을 신경을 많이 써주는 모습. 1추 1파 두 선수 다 1추 1파면은 웬만하면 멀티를 가져가는 게임이 나오겠죠. 푸푸전에서의 공룡팔포 사도오리는 그나마 좀 살아있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 홈스토리컵 쇼타임 선수가 한번 썼었는데 그 상대가 드로고였어요. 또 드로고. 왜 수정탑을 저기다 건설했죠? 뭐 나온지 보려고 그냥 지은 거 치고는 글쎄요. 두 선수 빌드는 앞마당을 가져가는 체제. 환상불사조로 서로의 빌드를 체크를 할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갈릴 수 있어요. 서로 파수기를 많이 보유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김대엽 선수는 3기, 드로우 선수는 2기 정도인데 2기나 3기나 거의 그냥 계속 상대방 기지 볼 수 있는 환상불사조 정찰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올인을 선택하기엔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일단 김대엽 선수 약간 보면 팔프 사도라기보다는 좀 전멸인 것 같고요. 전멸 트리플 노로브 공항 시설 관문 늘리고 약간 힘싸움 그런 느낌. 반면 드로우 선수는 가장 일반적인 플레이인 로브 공항 시설과 재련소 올려주고 있습니다. 김대엽 선수는 여기서 황혼에 올린 거는 전멸로 주도권 가져가고 멀티를 먼저 먹어주면서 좀 독특하게 먼저 한 상대방보다 한 단계 앞서 나가는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전멸 눌러주고요. 드로우 선수는 공격력 찍어주고 있습니다. 드로우 선수는 원래 좀 단단하게 플레이라는 걸 좋아하는 선수다 보니까 오늘 비록 졌지만 이신영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정말 극후반 보는 게임을 많이 했죠. 지금도 약간 3베이스 4베이스 싸움까지 갈 수 있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중재에 왔는데 김대수가 미리 때려줬고요. 쫓아냈습니다. 서로의 기지를 계속 황상불사조로 정찰해주고 있는 양 선수. 근데 드로그가 3가스란 말이죠. 이 정도면 전멸 트리플인 거 알아요. 앞마당에 가스 안 지었어요. 아, 드로그 4가스 짓네요. 저는 앞마당 가스를 안 올렸기 때문에 전멸 트리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공명 8% 사도 3가스 공명 8% 올인 같은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지만 이건 지금 환상불사조로 이걸 못 봤지만 세 번째 기지의 연결체를 못 봤지만 본진에 늘어나는 관문 숫자나 탐사자 찍히는 거랑 앞마당 가스 안 올라가는 거 봤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멀티거든요. 근데 드로고 선수가 좀 잘못 짚어낸 것 같아요. 전멸 트리플이 그렇게 독특한 빌드는 아닌데 좀 말립니다. 이러면 김대엽이 엄청 많이 앞설 수 있어요.
분멸자 한두 개 적힌 거는 멀티 먼저 먹은 쪽에서의 이제 집전광 광자사 물량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김대엽 선수의 시나리오대로 가는데요. 관문 쭉쭉 늘려주고 있고요. 드로고 선수 불멸자 2기 환상불사조로 상대방 연결체 확인했습니다. 김대우 선수 한번 연결체 취소시킬 수 있겠는데요. 앞전멸 올라가서 바로 취소 이득 거둡니다. 전멸 쿨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좀 참다가 추적자 점사. 어이구 컨트롤 절도 있는 컨트롤이에요. 근데요 드로고 선수 공이업을 찍어주는 걸로 또 김대엽이 봤어요. 이 말은 저기다가 시간 중복까지 돌렸기 때문에 당분간 온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김대엽 마음 편하게 일꾼 찍고 병력 찍어도 되는 상황. 전멸 어이 전멸 얘네들은 어디 가는 거니 너네. 전멸로 하나 살렸고요. 지금 자원 채취율 왼, 오른쪽 하단에 나오는 거 보시면은 정말로 많은 자원을 김대우 선수가 더 먹고 있습니다. 공이업도 이제 연결체가 먼저 빨리 완성된 김대엽 쪽에 시간 중폭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요. 오 일꾼 두기 점사. 돌진 데미지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냥 돌진으로 광자사가 붙어도 그냥 일반 데미지 탁 한 대 때리는 그런 게임이다 보니 돌진을 분명히 추적자가 맞았는데 사도 투기 드디어 돌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들어오고 멀리 돌아왔거든요. 드디어 한번 피를 줄 수 있는 상황. 2기 3기 4기 5기 오 2기 또 오 7기 야 들어오고 야 8기 좋은데요. 그 와중에 프랑스 선수들은 드로고가 게임 하든 말든 두 선수가 동시에 화장실에 갔다 오는 모습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어? 아직도 하고 있네? 약간 그런 느낌일까요? 김대엽 로봇공항 시설과 이제 지원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뭐 거신도 괜찮고 분열기도 다 괜찮아요. 즉시로 쓸 수 있는 거는 분열기고 조금 모았을 때 괜찮은 건 이제 거신이죠. 당장 지금 우주가문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폭풍함이나 불사조나 일단 뭐 거신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완비할 수 없습니다. 드로우 선수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는 똑같이 저걸 보고 로봇광 지원수를 가져간 다음에 분열기를 가는 건데 김대우 선수는 환상불사조를 계속 정찰하고 있고요. 지금 드로우 선수도 환상불사조가 들어가서 김대엽 선수 본진에는 갔는데 앞마당 쪽으로는 안 갔어요. 앞마당에 로봇광 시설과 로봇광 지원수가 있거든요. 거신 찍어주고 있는 김대엽 선수 공이업 집전관 태워주고요. 분광기는 보호막만 깎인 채로 뒤로 빠집니다. 아까에 비해서 업그레이드 많이 따라왔죠. 김대엽 거신까지 섞이면은 이제 광전사가 녹아요. 이 분열기나 뭐 폭포함을 뽑아야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드로고 선수는 본진까지 환상불사조를 보냈는데 그 이유로는 보질 못해서 지금 상대방이 거신을 뽑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모습. 오히려 김대엽이 먼저 광자사 소환하고 집중한 컨트롤. 아 이거 거신 2기 있거든요.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은 무조건 질 것 같거든요. 드로고 거기다가 공격 가는데 광전사를 앞마당에다가 소환했어요. 앞마당은 포기하고 여기에다 올인했었어야죠. 아 역시 안 되죠. 집전관 두 기도 흘리고요. 집전관 두 기는 잡아냈지만 광전사들이 활기를 펼치고 있는 김대엽 이거 차이 많이 납니다. 들어오셔서 한번 기세 좋게 공격 갔다가 거신 보고
공격을 끝까지 시도를 했지만 막히면서 김대표 선수가 굉장히 유리해져 있는 상황. 김대엽 선수가 이 네이션워즈 짤막한 클립에서 인터뷰를 했었죠. 캐논이냐 쉴드 배터리냐. 김대엽 선수는 보호막 충전소를 선택을 했습니다. 보호막 충전소로 가뿐하게 막아내고 마지막으로 러쉬를 가서 경기 지지를 받아내려고 합니다. 공사법 타이밍에 맞춰서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죠. 거신 4기구요. 분열기가 좀 늦어요. 드로고 선수 그나마 좀 빨리 갔으면은 모르겠는데 타이밍이 너무 늦기 때문에 거기다 렉도 살짝 걸리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클린 피드가 터진 것 같은데요. 다시 돌아왔고요. 다시 돌아왔고요. 왜 저 끊겨? 프랑스 인터넷, 현지 인터넷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왼쪽 오른쪽 병력 나누기로 분열기 뽑는 타이밍을 버는 이 드로고 선수의 플레이는 정말 기가 막혀요. 정말 기가 막힌데 검소고 해놓고 요걸로 보자. 잠깐만 이게 왜 나와? 아 WSG 눌렀다. 이거 눌러봐 빨리. 아 공격 갔잖아 이미. 아 뭐야 이거? 아이 클린피드가 막 터져가지고 이거 다시 봐. 이거 다시 봐. 우리는 앞에 상황 모르는 거예요. 아 김대엽 때 들어오고 지금 1-2전 가나요? 컴퓨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서버 문제야. 나 1-2전 가는데 아 젠장 여기 너무 끊긴다. 이걸로 보자 그냥. 어쩔 수 없다. 왜 끊기냐? 김대엽의 인구소가 더 많은데 지금 분열기 대박이 나가지고 거신이 잡히면요 지금 병력간의 인구수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분열기. 아 근데 거신은 결과적으로 못 잡았어요. 추적자 몇 기는 좀 아쉽죠. 왜냐면은 거신 4기나 살아있는 김대엽의 조합이기 때문에 그냥 싸웠을 때는 드로고 선수가 김대엽 선수의 병력을 잡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일단은 전력 소환. 하지만 4거신 거기다가 체력 없는 거신 태웠다 내렸다 지진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김대엽 선수. 김대엽 선수 일단 드로고 선수 본진으로 올라갑니다. 이거 분열기 4기가 있거든요. 과연 제가 보기엔 분열기 4기가 거신 하나도 못 잡을 것 같은 건 기분 탓일까요? 왠지 그런 예측이 드는데요. 제 스타크래프트 인생을 다 걸고 이거 분열기 4개가 거신 하나도 못 잡아낼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아 거신 안 잡혔어요. 아 추적차 잡아서는 의미 없구나.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한 방 안 잡힐 것 같죠. 역시 저는 저 체력도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드로고 선수 이거 어떡하죠. 이러면 드로고 선수 마지막 판단 전략 소환일까요? 전략 소환 할 것 같은데 전략 소환 전략 소환. 이것도 완벽하게 맞추는 오늘의 중계에 태웠다 내렸다 김대엽. 벌써는 GGWP가 나오면서 김대엽 선수가 환하게 웃는 모습과 하이파이브가 나오지 않을까. GG. 김대엽 선수가 드로고 선수 에이스를 잡아주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4강전 승리로 이끌어냈습니다. 이러면 결승전이 이탈리아가 아니라 핀란드 대 대한민국, 3-4위전은 이탈리아 대 프랑스죠. 이탈리아 대 프랑스. 저는 방송 잠깐 켜놓고 애들 잠깐 바깥. 뭐야 이거 야 너 멘트를 아냐? 완전 소름 돋았어. 이 해설은 다 맞추네. 감사합니다. 아니 소름 돋네. 얘가 더 소름이야.